매일매일 수익률이 팡팡!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제아의 고수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미증시에 기술주 중심으로 훈풍이 불면서 우리 시장에도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상승 동력을 확장시켜줄 고수와 함께 시장 준비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할 오늘의 고수 먼저 공개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탐방위와 함께하는데요. 수익률 대회 상위 입상을 차지한 강한 수익률이 특히 눈에 뜨죠. 이런 탐방위의 투자 철학은 뭘까요? 남들이 모를 때 사서 알 때 팔고 나오자. 역시 수익률 대회 상위를 꿰찬 실력은 다르네요. 자, 그러면 수익률 베스트 3 종목 바로 이어서 만나볼 텐데요. 1위는 나무가입니다. 금요일장에서도 6% 가까운 강한 상승 탄력을 자랑했죠. 외국인의 강한 러브콜까지 더해지면서 역시 실적이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탄탄한 숫자를 바탕으로 주가 상승 기세 이어갈지 주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CNC 인터내셔널. 가파른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질주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3거래를 연속 담아간 종목이고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와는 다르게 화장품주는 급등 양상을 지속하고 있으니까 이 추세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3위는 DMS. 외국인 3거래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죠. 풍력 발전 사업으로 주가의 날개가 달릴지 주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컨셉은 뭘까요? 올해 성장 트리거 기대. 성장 모멘텀 가득한 이 공략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아의 고수 시간입니다. 올해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탐방위가 갖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강스템 바이오텍. 약간 생소하시죠?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사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줄기세포를 바탕으로 한 의약품 개발 진행 업체인데요. 줄기세포 분리 및 대량 배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상장 유지 조건이 있는데요. 분기 매출 30억 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상장 유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본격 치료제 개발과 성장이 올해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별 매출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연구 용역 사업이 65%로 가장 크긴 한데 매출로 보면은 줄기세포 배양액과 치료제가 한 5.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25%,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재료, 그리고 이 줄기세포 자체의 어떤 사업부 매출, 그리고 바이오 파마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매출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 특례 기업이란 부분들은 이 매출이 성장성이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보시면 화장품과 줄기세포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앵커 생각 말씀드리면 강스템 바이오텍 이 상장 유지 조건은 겨우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를 한번 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제 기술 특례 기술은 있다라는 거를 떠나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거를 시장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실적이 정말 나와줄 수 있는지 지금 왜 지금 타이밍인지 탐방위는 어떻게 풀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순환매를 할 수 있다. 좀 전 시간에 셀트리온도 좀 얘기를 해봤지만 2차 전지에서 이제는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탐방위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 강스템 바이오텍이 가격 매력, 시총이 조금은 작은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업인 메디포스트는 2,500억, 네이처셀은 1조 원 가까이 되고 파미셀도 5,800억인데 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가 소비재 제품으로의 확대, 이로 인한 매스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제대열 줄기세포 배양액 원료 개발로 인해서 피부 재생이라든지 노화 케어와 관련된 화장품 원료로 사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닥터포 헤어라 그래서 탈모 완화 가능성 기능성 샴푸도 홈쇼핑이라든지 올리브 영을 통해서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 제품의 어떤 B2C 확대가 이 기업의 성장의 포인트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성까지 같이 한번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줄기세포 바이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임상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가 단기에 어떤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임상 3상과 관련된 기대를 하고 있다. 아토피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3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 임상 3상 시험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성공 시에는 선급 기술료로 100억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아토피 시장은 8.2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10%만 갖고 와도 4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토피와 관련된 임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기업에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관절염 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투약 목표를 갖고 있고요. 연골 재생에 집중된 치료제이기 때문에 앞서서 아토피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런 골과 관련된 연골 재생 치료제에서도 매출이라든지 임상이 가능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크로엔이라 그래서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비임상 CRO 기업인 크로엔이 흑자 전환으로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비임상 시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의 품목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대량 생산을 위한 포석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크로엔은 중장기적으로는 또 IPO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회사인 이 강스템 바이오텍은 또 다양한 지분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를 얘기했었던 그 매출 이상의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임상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 더불어서 자회사까지 포진되어 있다는 점에 탐방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점수 신중한 점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60점입니다. 일단 저는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온다는 부분에 우려가 좀 있고 물론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바이오가 좀 타이밍이 될 타이밍에서는 올라설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이 매출 이외의 어떤 어닝 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조금 걸려서 60점을 드렸고요. 다만 바이오의 어떤 순환매 더불어서 임상 파이프라인 자회사 이슈가 나온다면 단기적인 상승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인데요. 목표가는 5,5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680원입니다. 보유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긴데 9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템 바이오텍에 대한 탐방위의 추천이었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